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였던 진영수 선수와 그리고 오충훈 선수의 경기가 끝났습니다. 진영 선수의 경기를 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듯한 진영 선수의 잠시 후에 화려한 공격이 펼쳐집니다. 라고 진영 선수는 얘기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예, 기분 좋네요. 예. 아주 뭐그 상대방을 한번 밀어붙이기 시작하니까 정신없이 밀어붙여서 결국 이제 이득을 보는, 그래서 상대방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는지 아는, 예, 이런 그 선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어도 아주, 수비도 굉장히 깔끔했고요. 상대방의 유닛이 충원되기 전에, 그러니까 탱크가 두 개가 되기 전에 하나만 유지되고 있을 때 SCV와 벌처 그리고 머린, 탱크 한 개를 이끌고 가서 잡아버려서, 자신의 앞마당 쪽이 압박받는 범위를 조금 더 넓혀버렸던 게, 그러니까 거리를 좁힌 것이 아니라 좀 넓혀버렸던 것이, 오충훈 선수에게 큰 이득을 거두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충훈 선수가 멀티도 따라오고 스타포트 완성 이후 드랍십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상황이라 그 타이밍에 공격을 안 들어가면 사실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보는데, 물론 진영 선수는 내가 너무너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듯한 그런 자신감 넘치는 경기 운영을 보여줬지만 말이죠. 그런데 말 끝나기가 무섭게 딱할 타이밍에 공격 들어가서 이득 보기 시작하더니 이후는 그냥 완벽히 진영 선수의 페이스였습니다. 그 탱크 한 대를 리페까지 해가면 살려냈던 그 진영 선수의 어떤 그런 요즘의 페이스, 어떤 그 날이오 서 있는 듯한 모습이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영 선수는 승자전으로 가게 됐습니다. 승자전에 가 있는 이 선수, 승자전에서 맞붙는 선수들끼리는 일단 조 1위의 자격이 있지요. 여기서 이기게 되면 바로 A조에서 2위를 차지했던 지난 대회, 지지난 대회 챔피언이었던 김태경 선수와의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이 진영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영 선수는 김태경 선수에게 갚아줘야 될 것이 많은데, 자, 네. 선수적인 대진은 볼까요? 자, A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태경 선수는 16강 2위를 진출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펼치는 F조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선수와 경기를 펼치게 돼 있고, 최연성 선수는 그 2위로 올라오는 선수와 16강에서 경기를 펼치게 돼 있습니다. D조 손주웅 선수와 서지훈 선수가 16강에 갔고요. 자, 지난 20일이었죠. 윤용태 선수와 고인규 선수가 16강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 2조에서 마재훈 선수가 일단은 그 적으로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16강을 찍게 되는데, 그 경기가 바로 지난 9월 22일이었죠. 그날 박지수 선수도 16강 진출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가 바로 이 경기입니다. F조의 경기 9월 27일이고요. 오는 토요일에, 내일 모레 송경구, 박재경, 권수현 경기. 이것도 희한하게도 투수 3명이나 또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올라갈 것인지 기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4일입니다. 박태민, 주현근, 이재호, 이영호 선수. 10월 6일 토요일에는 박성준, 연보성, 이지영, 홍상봉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8자리가 채워져 있습니다. 테란 5, 저그 하나, 투수 2인데요. 최현성, 윤용태, 손주웅, 마재윤, 김태경, 서지훈, 고인규, 박기수. 이 중에 윤용태, 손주웅 선수 확정, 서지훈, 고인규 선수 확정. 이제 최현성 선수와의 경기, 김태경 선수와의 경기를 확정짓는 순서가 남아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를 또 순서대로 만나보도록 하죠. 두 번째 경기를 펼칠 선수입니다. 안상원 선수. 예, 온게임의 스타 시즈의 가장 안정적인 테란으로 손꼽히는 안상원 선수입니다. 카테나큐, 즉 수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뚫리지 않는 그런 수비를 선보이는 이런 선수입니다. 확실히 공격보다는 수비하는 데 있어서 좀 능력이 있는 선수고요. 예, 보통 막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상원 선수가 왠지 수비하려고 버티고 있으면은 막힐 것 같은 이런 느낌까지 드는 좀 묵직한 유형의 테란 유저입니다. 이 선수는 다른 종족전보다 같은 종족전, 즉 테란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란만 몰려있는 이번 조에서의 대결이 자신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 진짜 공교롭게요. 이두 선수 모두가 최종적으로 그 팀에 남은 선수가 혼자입니다. 바로 박성균 선수, 이메드 폭스의 혼자라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예, 2006년 초였죠. 스토브리그 때 펼쳐졌던 구단평가전에서 겨우 16살의 나이로 뭐 이재동 등 어려운 상대들을 모두 꺾고 결승에 들어가면서 테란의 유망주가 또 나타났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학업과 그 게임을 좀 병행하면서 그 이후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했었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개선되면서 박성균 선수 2007년 들어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은열 선수가 탈락하면서 진짜 위메이드 폭스의 유일한 NSL 리거가 됐거든요.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테란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해야겠죠.
자, 이렇게 안상원 선수, 박성윤 선수, 고동혜 선수가 오늘의 이제 두 번째 경기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두 선수의 최근 결정을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걸어왔는지요?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일단 안상원 선수. 예,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기록을 보면은 거구에게 패하는 기록들이 눈에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테란저는 최근 10경기에서 3연승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 안상원 선수의 테란저 능력 하나만큼은 특출나다라는 그런 평가를 나오게끔 만들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긴 테란은 뭐 신희승, 김유란, 박지수 선수 등 전체적으로 테란저의 능력이 있는 선수들을 많이 이겨왔었기 때문에 안상원 선수의 오늘 첫 번째 대결도 안상원 선수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상원 선수 조인이 됐습니다. 자, 박성균 선수도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네, 박성균 선수는 아직까지는 성적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기를 치르지도 않았고 실제로 또 좀 흔들렸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10경기 성적은 3승 7패로 좀 저조하고 더더군다나 테란전이 아직까지 공식전 승리가 없어요. 3연패 중인데 이제 슬슬 승수를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갖추지 않았나 싶어요. 예. 자, 박성균 선수의 최근 10경기까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박성균 선수 같은 경우는 테란전의 북한전에서 10경기를 살펴본다면 우리 성적이 좋습니다. 자, 두 선수가 맞붙을 전화 블루스톰이 되겠네요. 블루스톰. 네, 예, 블루스톰에서는 아주 위치 싸움이 치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앞마당을 가져가는 가운데 경기를 하는 선수도 있고 아니면은 빠른 스피드를 활용을 한 그 투택 벌처를 활용을 해서 앞마당을 빨리 먹는 상대방의 본진이라든가 앞마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선수가 있는데 일단 앞마당을 빨리 먹고 버티는 유형의 경기를 할 것 같은 선수는 안상원 선수고요. 보다 빠른 스피드로 상대방을 공략하기 위해서 노력할 만한 선수는 아무래도 박성균 선수라고 봅니다. 네, 박성균 선수 같은 팀 안에 뭐 이윤열 선수라든가 새롭게 한동욱 선수와 같이 공격적인 플레이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면 보다 공격적인 유형으로 안상원 선수를 공략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아직 박성균 선수가 조인이 안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온게임의 스파팀 처음에 이번 곰팀의 메스터 시즌 3가 시작될 때 두 명의 선수였었죠. 박명수 선수와 안상원 선수였는데 박명수 선수 이미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지금 유일하게 안상원 선수. 이메이드 폭스에서도 이윤열 선수와 박성균 선수 있었는데 이제 이윤열 선수가 탈락하고 박성균 선수 혼자 남아있는 상태가 됐어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이 32강 F조 16강에 딱 절반이 채워진 이 순간에도 12개 팀 모두 아직까지는 살아남아 있는데 미스터가 탈락을 해서 다행이네요. 자, 그런데 또다시 아무도 안 남는 팀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온게임의 스파티에 될지 이메이드 폭스가 될지. 자, 예, 준비가 다 된 모양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경기는 안상원 선수, 박성균 선수의 경기 스타트합니다. 박성균 선수의 경기 오늘 두 번째 연결을 했습니다. 약간 그 두 선수의 최근 상대 동등을 상대로 해서 좀 차이가 좀 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 순간만큼은 분명히 승부를 반납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준비한 만큼 결실을 맺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상원 선수, 박성균 선수 여기 말씀드린 그 전장 블루스만 내드릴까요? 자, 안상원 선수의 위치입니다. 네, 연두색이고요. 그리고 위치가 7시 쪽, 그리고 1시 쪽 빨간색이 바로 박성균 선수가 되겠습니다. 블루스톰의 양쪽을 서로 나눠줬습니다. 1시 쪽 박성균, 7시 쪽 안상원. 테란전은 아무래도 이제 경험 많은 쪽이 좀 유리한 경향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첫 번째 경기에서 드렸는데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첫 번째 경기에서도 좀 테란전 승률도 좋고 그다음에 경험도 많았던 우리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에 승리했었던 이 김영수 선수가 전체적으로 좀 노련하게 플레이를 했듯
이번 경기도 안상원 선수가 좀 노련하게 경기를 주도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일찍 나가죠? 예, 네. 안상원 선수. 예, 전진베럭스 할 생각이네요. 우범지대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노출됐으리라 생각되는데, 네. 또 약간 위로 치우쳐서 옮겨가고 있는 안상원 선수의 머리, SD가 베럭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상원 선수가 언젠가부터 이런 플레이 종종 합니다. 5살? 예, 원래 진짜 이 선수 뭐 데뷔전 이후부터, 예, 보여줬었던 플레이가 대부분 굉장히 수비적인 자원 위주의 플레이였었거든요. 오죽하면 팀내 별명이 돼지거북이. 네, 아니었겠습니까? 좀 굉장히 플레이 스타일을 잘 나타낸, 네, 그런 별명을 또 가지고 있는 선수였는데, 언젠가부터 몰래 건물, 네, 공격적인 던진 건물 이런 것을 해요. 그리고, 네, 그리고 대부분 이겼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은근슬쩍, 네, MBC 게임 A매치 성적을 살펴봐도 5승 2패로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게, 네, 안상원 선수인데, 예, 오늘도 약간은 공격적인 플레이를 들고 나왔어요. 예. 최근 10경기만 따져봐도 안성훈 선수는 7승 3패입니다. 이거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8안전 3연승이죠. 예, 오승훈 선수에게 프로리그에서 한번 패한 이후에 신의승 김유란 박지수 선수. 아, 뭐 모두가 8안전 아주 좋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일단은, 예. 뭐 극단적인 BBS나 이런 건 아니고, 아. 전진배로 한, 네, 이후에, 네, 네, 네. 예, SCB 좀 나와라. 아. 그래서 좀 자원선이 좀 봐라. 나도 빠른 배럭스 했으니까 이득은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안상원 선수가 공격을 들어간 거죠. 예. 네. 자, 그런데 지금 뭐 추가, 추가, 예. 추가 변경이 한 번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아, 예. 네. 박성균 선수. 자, 그래서 중간에, 예, 끼어있는 뭐, SCV. 야, 자, 이것도 또 도망가네요. 예. 예. SCV를. 아이가, 도망가고. 사람이. 아, 이거는 그냥 어택당 찍었어. 이런 식으로, 예. 일단은 잡기 약간 시간이 좀 끌렸어요. 그렇죠. 예. SCB가 원래 더 나와야 되는데, 더 나와서 막 시간 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박성훈 선수 할 수 있는 플레이로 어느 정도는 시간이 커버가 됐습니다. 예. SCB를 패기 잃을 걸 하나만 잃고 지금 선방하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 정도로 박성균 선수의 순간적인 센스가 아주 빛났고 말이죠. 자, 이제 계단에서, 예, 위에 벙커를 지었네요. 벙커를 지었네요. 안상원 선수 저기 더 죽이지 말아야 됩니다. 예, 벙커는 이 지역에 지은 이유는, 벌처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벌처는 그 센터를 향하는 햇길로 돌아다니기가 되게 힘듭니다. 예. 그래서 벙커를 이 지역에 지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나가는데요, 예. 지금 백토리가 근데 둥실둥실 떠서, 예, 벙커를 보고 나가는 거거든요. 보고, 그렇죠, 나가는 거예요. 네. 벙커가 여기 있으니까 벌처가 이렇게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고. 백토리 나가서 지어지고 있고, 안상원 선수 거는. 네. 예전에 그 최은성 선수의 경기가 또 기억이 나는데. 예. 만약에, 예, 연습이 잘 돼 있다면은 안상원 선수도, 뭔가, 예, 머리 한 개라도 빼서 바깥쪽을 한번, 왔다 갔다 해볼 텐데, 벌처가 오랫동안 본인 쪽에서 안 보이면은. 예, 안상원 선수가 첫 벌처를 찍느냐, 에드온부터 다니냐, 이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안상원 선수, 예, 진출, 네, 맥스코리에 에드온 다니면서 아주 쭉 밀고 나오고 있는. 벌처, 네, 벌처 찍었을 것 같은데요, 벌처. 예. 아주 센스가 좋은데, 이게 안 찍혀요? 예, 이쪽은 뭐 당연히 나오는 거고, 안상원 선수들이 지금 문제거든요. 벌처가, 예, 먼저 찍혔냐? 사포트인데요. 예, 벌처 찍히고 사포트. 사포트까지 올라갔는데 본진이 무방비라서. 그렇죠. 이게 지금 정말 문제거든요. 그리고 머린이 뒤쪽으로 돌아서 나왔고 말이죠. 전체적으로 박성균 선수가 이런 어떤 그 전진 건물에 대한 대비를, 예, 아주 잘 해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분명히 경험을, 예, 한번 해봤습니다. 머린 내키 일로 가면은, 일로 들어가 버리면은 벌처는 돌아서 와야 되거든요. 예. 벌처는 돌아서 와야 돼요. 예. 여기만 뚫고 들어가 버려, 들어가 버려, 들어가 버려. 아, 여기 싸움이 아니네. 예.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SKP는, 예, 불가피한 상태였는데 이 벌처와의 합류도 피할 수 있었고요. 약간, 예, 머리 컨트롤. 자, 그래도 막아도 좀 안정도 지킬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본진 안에는 SCB밖에 없고 벌처가 지금 온데다가 머린 계획이랑 지금 이 벌처가 싸워서 테러도 많이 받았고요. 잡았어요. 야, 머린까지 함께 와서 공략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당연히 에이크. 예. 아, 오히려 기회를 있는 거는 벌처가 둘인데요. 예. 안상원 선수가 임박한 타격을 이제 됐는데요. 게다가 레이스까지 벌처 두 장 아닙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안상원 선수 기회도 돌아볼 게 없죠. 예, 범벅까지 본진 안에다가
지금 봉진 안에서 S팀으로 어쨌든 어쩌지 지상구는 잘 맞고 레이스는 레이스로 걷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 손 어쩌입니다. 아, 박성윤. 예, 박성윤 센스가 한 발 더 앞섰네요. 예. 예, 안상원. 마음먹은 대로 지금 경기가 안 된다는 표정이죠? 그렇습니다. 박성윤 센스가 지상에 지상에 본진 피해가 너무 커요. 본진 피해가. 박성균 선수는 본진 안에서 어쨌든 자원을 잘 먹고 있는 데다가 레이스 하나가 더 나오게 되면은 저 상대방의 어떤 그 저 탱크 병력, 탱크 병력은 치워낼 수 있거든요. 아, 지금 너무 없어요. 예. 안상원 선수 지금 정신이 펄쩍 들었어요. 예. 아, 경기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해가 너무 커요. 더 이상 본진 쪽에 타격을 주지 않아도 이제는 박성균 선수 레이스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모아서 자신의 앞마당 쪽에 있는 저 탱크와 머리만 걷어내면은 그냥 승리하는 겁니다. 언덕이 벙커를 보고 팩토리를 진짜 1초의 고민도 없이 뛰어서 바깥으로 내보낸 게 결정적 승리예요. 예. 순간적인 센스가 진짜 빛났어요. 예. 이런 전진공군에 대한 대비 그리고 연습이 충분하게 돼 있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잡히고 말아. 네. 선수 지금 빛나게 갖고 있는 건데 제스가 라고 합니다. 결국은 배틀이 하나 남기고 아, 잠깐만요. 자, 이게 박성균 선수는 아주 심각하게 이미 그런 경기에는 이미 MS에서 나올 수 있었고 여섯 번에 충분히 하는 맛을 봤다. 대비책을 잘 들어봤으면 좋습니다. 확실한 대비였죠. 그 상대방의 어떤 전진 건물, 그리고 전진 건물이 배럭스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팩토리, 벙커 팩토리까지 지어지는 이런 체제였는데, 팩토리, 자신의 본진 안에 지었던 팩토리를 바깥쪽에 띄워서 내보내면서 벌초로 상대방 본진을 흔들고, 그 다음에 스타포트에서 나오는 레이스로 탱크 조이기를 풀어내는, 뭐, 한 채의 오차도 없는 이런 수비를 보여줬기 때문에, 박성균 선수가 확실히 지금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진영 선수와 맞상대를 할 자격을 부여받게 됐죠. 네. 자, 잘 돌아선 고정. 네. 안상원 선수가 공격 뭔가 좀 스포츠를 껴봤습니다만 약간의 그 소스만이 좀 부족해서 이 센스, 박성균 선수 센스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박성균 선수 이제 진영수라는 거목이 생겼죠. 안상원 선수 일단 마음을 침착하게 갈아치고 오승훈 선수 서프를 잡고서 해야 됩니다. 잠시 후에 승리하던 16강 기술자 탄가름 납니다.